제가 이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아니, 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네. 좋아 노지 TV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뚜아뚜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뉴스를 해줄 거냐면요. 네, 무슨 뉴스 해줄 건데요? 오늘은 네, 뚜아뚜지가 네, 한글 받아쓰기를 한대요. 아하! 자, 오늘은 뚜아뚜지가 벌써 학교에 들어간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받아쓰기 했을 땐 정말 형편 없었잖아요? 맞네, 형편 없. 근데 그때 제가 이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난이도가 있는 받아쓰기를 준비했어요. 뭔데요? 한글 받아쓰기 10문제, 수학 문제 5문제, 영어 문제 5문제. 영어 문제라뇨! 영어 문제라뇨! 근데 되게 쉬운 걸로 했어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습니다. 혹시 아빠의 방귀? 아빠의 방귀? 상 말해주세요. 아니요, 이기면 말해줄게요. 혹시 아빠의 방귀 아니겠지? 아니야. 컨닝을 하면 안 되니까요. 여기다 중간에다가 가방을 세워놓을게요. 아, 알았죠? 그런 거는 아니죠. 왜요?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아, 중간에 가방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 근데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도 안 하면 컨닝해서 안 돼요. 자. 왜냐면 이런 걸 나눠가지고 네. 여긴 한글, 여긴 수학, 여긴 영어라. 아, 알겠어요. 저희가 많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한 명만 말하면 안 돼요.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네, 근데 저희가 다 준비한 게 제가 이거 나누려고 준비한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아니, 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네! 네. 아니, 아니, 네. 여기가 그만! 자, 1번! 1은 기린. 정원 문제는 좀 쉬운 걸로 줬어요, 제가. 너무 쉬운. 자, 빨리 쓰면 안 돼요? 글씨 느리게 쓰나요? 네? 설마 모르는 거 아니죠? 자, 2번! 1은 목욕. 목욕해야지 할 때 목욕입니다. 우리 둥이들이 아주 그냥 실력이 좋아졌군요. 3번! 친구. 아빠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우리 둥이들을. 4번! 뜨든 할아버지. 오, 자신 있다는 이 표정 뭐지? 어? 뜨지도 자신 있어요? 네. 네, 좋아요. 뜨든 뭐라고요? 맞춤법이 틀린 것 같아요. 그거는 채점할 때 하면 되죠. 자, 5번 지하철. 지하철 드든 왜 어렵나요? 지하철이? 우리 지하철 타봤지? 지하철? 응? 지하철 지... 어? 뭐라고? 지하철이요, 지하철. 밀게 말해봐. 지하철. 지우개 좀 달래? 지우개 좀 달래요. 지우개 좀 달래요. 학교에서 많이 하는건데 네. 질문에 있는 표시는 1.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2. 그리고 발표할 때는 주먹. 오, 오케이 오케이. 야, 빠. 좋아 좋아. 아니 빠가 아니야, 주먹. 화장실 가고 싶다고요? No. 이건 질문이라고. 아 근데 뭐예요? 네. 10번까지 다 썼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네. 자, 오케이. 6번. 자, 6번 선생님. 아 너무 쉬워. 아, 자신만만하군요. 바로 7번으로 갈게요. 물고기. 아, 표정이 말아주는군요. 어? 그래도 아직 1학년이니까 1학년에 맞게 됐어요. 너네가 1학년만 아니었으면 내가 따뚜뚜뚜 이런 거 냈을 텐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8번 요구르트. 요구르트.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 요구르트 인더트랩에 요구르트도 되죠? 자, 9번! 와, 이거 어렵다. 우리가 입는 티셔츠. 티셔츠.
와, 막힘이 없어요. 와우. 유. 티셔츠. 왜요? 왜요? 자신 있단 표시예요? 자, 마지막 10번. 아지랑이. 아지랑이? 네. 근데 아지랑이 뭐예요? 아지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자, 아지랑이가 뭐냐면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지면 근처에서 불꽃같이 아른거리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현상을 아지랑이라고 해요. 봤었죠? 자, 다 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 옆에 수학 갈게요. 1번 7 더하기 5. 어? 7 더하기 5. 자, 2번 8 더하기 2. 아, 너무 쉬워요. 아, 야, 야, 야. 아, 초등학생이라고 치고 너무 쉬운데? 아, 그래? 자, 3번 10 빼기 4. 아, 왜 이렇게 쉬워? 4번 9, 9 더하기 6. 네? 9, 9 더하기 6. 9에서 6개를 더하면? 머릿속 생각 써도 되나요? 네! 손가락도 써도 되고. 자, 자유롭게 돼요. 9 더하기 6. 시간 또. 아, 알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그럼요. 1분만요. 1분이요? 아, 진짜. 뭐야, 9 더하기 6을 왜 이렇게. 모르면 그냥 모른다 써도 돼요. 오케이. 아, 또한 모른다 했어요. 자, 5번 100 더하기 100. 아, 너무 쉬워. 아, 뭐야, 9 더하기 5는 모르면서 100 더하기 100을 알아? 뭐죠? 이 여유로운 표정은 흣 이러고 있는데요. 아, 됐나요? 영어 5문제. 영어 5문제 했는데 영어는 그냥 하지 말까? 할까 말까? 해? 네. 좋아요. 아, 자신은 그러면 없지만 그래도 자, 내 영어 한글로 써도 돼요. 알았죠? 아빠가 불러주는 걸 영어로 한글로 써도 돼요. 네. 영어는 어려우니까요. 자, 영어 문제 1번 이든 사과. 사과를 영어로 쓰세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한글로. 네. 사과를 사과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 1번만 내가 가르쳐 줄게. 사과가 애플이잖아요. 네. 그 애플을 쓰는 거지 한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알았어요. 어, 자, 2번 초록색. 자, 빠르게 갈게요. 3번 엄마. 자, 4번 집. 자, 5번 고양이. 다 했나요? 네! 야! 그럼 네!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점! 자, 채점. 여기가 뚜하고 여기가 수지예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기린이었죠? 네. 둘 다 맞았어요. 기린. 자, 두 번째 목욕. 둘 다 맞았어요. 세 번째 친구. 이것도 둘 다 맞았어요. 오, 이거 뭐라고 쓴 거죠? 할아버지. 뭐예요? 비읍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아, 뭐 어떻게 된 거죠? 자, 할아버지라고 쓴 거예요. 네. 할아버지예요. 네. 뭐지? 할, 할 기억이야? 아니면 지운 거야? 아니. 지운 거야? 응. 오케이. 아, 지우기로 지웠구나. 자, 오케이. 할아버지 맞았고. 지하철. 맞았어요. 맞았어요. 선생님. 맞았어요. 오, 맞았어요. 불고기. 맞았어요. 맞았어요. 요구르트. 맞았어요. 요구르트 맞았어요. 피자츠.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 아지영이 있네. 아지영이 없었네. 아지영. 어? 네. 자, 이렇게 해서 맞았고. 뭐야? 둘이 100점이잖아. 뭐야? 80점. 아, 잘, 잘, 잘. 자, 수학 7 더하기 5, 12. 맞았어요? 맞았어요? 8 더하기 2는 10. 어? 왜 0이라고 썼어? 10은 이건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자, 너는 왜 13이야? 10인데. 자, 그리고 봐봐. 문제 10 빼기 4는 6 맞았어요? 10 빼기 4는 6인데 틀렸어요. 8 빼기 6은 더하기인 줄 알았잖아. 9 더하기 6은 몰라요. 15, 15예요.
문제 15회. 우리 애기들이, 우리 애기들 수학이 약하구나. 자, 100 더하기 100은 200 맞았고요. 영어는 다 맞았어요. 자, 애플. 근데 한 글씨인가? 그린, 머미, 하우스, 캣. 애플, 그린, 머미, 하우스, 캣. 자, 하나에 5점씩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썼어요. 근데 이거는 맞았다고 해줄게요. 자. 맞아, 이건 똑같아. 자, 보면은 하나에 5점씩 해서 뚜지는 85점. 뚜아는 80점입니다. 둘 다 너무 잘했어요. 네. 와,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다. 어? 응? 5점 이렇게 잘해. 어? 80점. 80점이면 잘한 거야, 진짜. 응? 대견해서 이긴 뚜지에게는, 자, 일로 와보세요. 상 줄게요.